게임 TV. 패나틱 at origin undefeatable everybody seem 네. 존경하신 게임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U LCS 서머 4주차 첫 번째 날 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경우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강서구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유럽도 4주차입니다. 이제 어느덧 바쁘게 달려가는 일정 속에서 거의 반을 달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웃고 있는 팀도 있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팀도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서서히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오늘 계속해서 이 팬들이 이 기대하는 그런 매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푸나틱이 현재 6승 0패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리겐과 H2K 게이밍이 5승 1패, 그리고 자이언츠 게이밍이 4승 2패, 그리고 유니콘스 오브 러브가 3승 3패, 그리고 코펜하겐 일버즈 갬비 게이밍 로켓이 2승 4패, 계속해서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가능성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고, 엘레멘츠가 의외로 계속해서 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1승 5패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0승 6패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요. 자, 순위표 만나보셨고 이제 오늘의 경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츠 게이밍과 갬비 게이밍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엘레멘츠와 로켓, 아,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경기가 가장 핵심이고 EU LCS에서도 이번 4주차 일정에서 가장 메인 매치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오리겐과 푸나틱이 역도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기 SK 게임과 유니콘스 오러브, 그리고 마지막 경기 코펜하겐 일버즈와 H2K 게임이 이렇게 다섯 개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자이언츠 게임과 갬비 게이밍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이언츠 4승 2패, 갬비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2승 4패. 서로 2승 차이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이언츠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윌리브, 프레데리, 페피네로, 아드리, 가프레드, 그리고 갬비 게이밍은 카보차드, 다이아몬드, 프록스, 그리고 베시, 포기브, 고스페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오리겐 그리고 푸나틱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을 다 이겼기 때문에 충분히 갬빗 상대로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갬빗은 지난 경기에 알리스타 상대로 타릭 서포,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한 서포인데 그 서포로 이겼어요. 그리고 2연승 중이기 때문에 기세를 탔어요. 그래서 네. 자이언츠 게이밍 충분히 잡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될 만한 플레이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씁쓸한 데이터가 들어왔네요. 카보차드 선수가 이 로켓의 스티브 선수를 제치고 K-Day 최하위권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네. 선수를 제쳤다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탑라이너 중에 K-Day가 가장 낮다라는 평가, 그리고 이제 스티브 선수보다 낮다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이제 탑에서 거의 라인전 이기는 구도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상대편에는 60 잡으면은 난리 나는 윌리브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잭스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갬빗 쪽에서는 무조건 잭스를 견제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과연 오늘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지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확실히 갬비 게이밍이 이제 지난주 2연승을 하면서 이제 좀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긴 한데, 글쎄요, 이 자이언츠 게이밍을 상대로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지 4승 2패거든요. 절대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위권 팀까지는 아니지만 중위권 팀, 충분히 플레이오프까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팀이기 때문에 갬비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상대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싸움을 갬비 게이밍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첫 번째 경기가 끝이 나면 이제 두 번째 경기죠. 엘레멘츠와 로켓,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은 두 팀이 격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엘리멘츠는 에코가 두 번 등장을 했는데 포르겐 선수가 두 번 다 패배를 했기 때문에 승률이 전체적으로는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로켓, 지난주 이변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로켓이 오리겐을 잡으면서 네, 스크린 깡패라는 그 면목을 벗고 이제 대회에서 슬슬 몸이 풀리고 있는 그런 주인공인데, 이번 경기에 엘리멘츠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 몸이 풀렸으면 확실히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3주차까지는 엘레멘츠는 중위권 중에 약간 아래쪽에 있는 그런 그렇죠. 포지션이었는데 지금 눈을 떠보니까 SK게이밍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구도예요. 현재 1승 5패. 더 이상 내려가면은 SK게이밍 어휴 감사합니다 하고 밟고 올라가는 그런 구도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로켓 물론 오리겐 잡으면서 분위기 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위권은 하위권입니다. 이 상황에 어쨌든 하위권끼리 붙었을 때 승리를 쌓아 올라가는 게 엘레멘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죠. 아, 오리겐과 푸나틱. 현 푸나틱 그리고 구 푸나틱이 격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두 팀 간의 대결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네요. 창과 방패의 대결. 정말 오리겐은 날카로운 창입니다. 진짜 초반부터 이렇게 찍어 누르고 그걸 계속해서 굴려가는. 그렇지만 로켓한테 초반에 약간 불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막을 틈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푸나틱은 정말 단단한 방패입니다. 뭔가 좀 초반에 불리한 듯 하면서 뭐 갬빗한테도 4용 주고 그렇지만 이제 든든한 방패로 후반까지 굴려가면서 뚝심을 보여주는 그런 운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오리겐 같은 경우에 정말 앞이 안 가리고 그냥 찔러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과연 푸나틱이 막아낼 수 있을지 굉장히 견고한 창입니다. 그리고 푸나틱 역시 견고한 방패이기 때문에 서로 일단 초반부터 이 찌르고 막는 그런 싸움이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유니콘스와 SK게이밍이 격돌을 합니다. SK게이밍이 유니콘스를 만났는데 일단 유니콘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서서히 좀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SK게이밍은 내려갈 곳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최하위죠 그냥. 그렇죠. 바닥엔 또 다른 바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SK게이밍은 그 바닥에 아랫바닥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완전히 맨 밑이에요. 더 이상 파고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0승 6패예요. 1승조차 챙기지 못했는데 유니콘 어떤 팀입니까? 지난 시즌 2위 팀 아닙니까? 네. 글쎄요. 네. 확실히 근데 유니콘스도 지난 시즌 이 플레이오프 2위이긴 합니다만 SK게이밍은 정규 시즌 1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쩌면 서로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지 네 번째 경기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코펜하겐 울브즈와 H2K 게임이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코펜하겐 울브즈 그리고 계속해서 1위권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H2K 게임이 격돌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H2K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 일단 유 선수의 특패 룰루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리겐을 제외하고 전승이긴 합니다만 이 팀의 그 컨셉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푸나틱과를 푸나틱과의 경기에서도 상대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히 이제 류 선수 같은 경우에는 3주차 때 EUCS MVP까지 수여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월등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코펜하겐 울브즈 비록 이 중위권 계속해서 EUCS에는 잔류하긴 합니다만은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팀 코펜하겐 울브즈를 이제 상대를 하는데 그래도 복병은 복병입니다. 언제 뭔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H2K 게임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한번 이제 긁혀버리면은 다음에 이제 강팀하고 붙었을 때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펜하겐 울브즈와 H2K 게임의 경기도 긴장을 하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세 번째 경기가 메인 매치가 될 텐데. 이제 오리겐과 푸나틱의 이제 KDA를 잠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또 오리겐 선수들이 이제 미시 선수를 제외한 그러니까 서포터를 제외한 나머지 라이너들이 KDA가 월등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반부터 찍어 누르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KDA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워낙 이제 찌르는 플레이를 하는 푸나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비적으로 버티고 버티면서 팀 플레이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죠. 오리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시작과 동시에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팀 KDA도 그렇고 뭐 선수들의 개인적인 이 KDA도 그렇고 뭔가 스탯 면만 놓고 봤을 때는 오리겐이 압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운영 면에서는 푸나틱이 월등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주도권을 가지고 다 간다고 하더라도 후반에 푸나틱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푸나틱이 초반을 가져간다? 이러면은 경기가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건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반을 유지를 하면서 푸나틱이 운영하기 직전에 그냥 압살을 해버려야 되고 푸나틱은 뭐 라인전을 지더라도 본인들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지 세 번째 경기 벌써부터 이제 뭐 e스포츠 팬들도 그렇고 지금 중계하는 저희도 그렇고 이제 기대가 됩니다. 워낙에 이 타이틀 EUCS에는 사실 이런 류의 타이틀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구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현재 엘레멘츠인 구 얼라이언스와 뭐 푸나틱의 대립구조 뭐 이 정도였는데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엘레멘츠가 알아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약간 좀 의미가 퇴색이 됐었고, 그렇죠. 뭔가 관전 포인트가 거의 없어지는 EU LCS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만은 오링어 푸나틱이 붙으면서 사실상 NA LCS의 TSM과 CLG 원조를 올클라시코에 버금가는 그런 매치업이 성사가 됐거든요. 거기에 또 성적까지 6승 0패와 5승 1패 딱 1승 차이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될 수,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세 번째 경기가 뭐 진행이 되기 전에 자이언스 게이밍과 갬빗 게이밍의 경기를 준비를 하는데요. 아까 이제 잠시 현지 쪽 화면을 보니까 배시 선수 쪽에 스텝이 붙는 게 잠시 나왔거든요. 장비 문제가 잠시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일단은 뱀픽을 준비를 하네요. 일단 스텝도 역시 자리를 떴고요. 레드 사이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갬빗 게이밍입니다. 이 갬빗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자이언츠 게이밍을 잡게 되면은 3연승이에요. 그렇게 해서 0승 4패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얻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츠 게이밍은 이 갬빗 게이밍의 상승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오리겐과 푸나틱을 제외하고 모든 팀들을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위권에서는 제일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갬빗은 아무래도 중위권에서 제일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자이언츠가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일단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4승 2패와 2승 4패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e스포츠는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LCS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시간 오전 1시 14분 어느 정도 이 소위 말하는 치킨 각을 세우기에는 좀 시간이 네, 좀 많이 그렇죠. 늦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 두 경기 하는 사이에 잠시 일단 뭐 세 번째 경기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뭐 두 번째 경기 여기까지 보면서 뭐 미리 일단 요리를 해놓고 기다리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세 번째 경기가 워낙 기대가 많다 보니까 지금 아마 아 이거 1, 2경기 언제 끝나 이런 식으로 좀 조바심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 일단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도 만만치 않게 재미있을 그런 매치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준비가 다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네요. 아까 이제 뭐 초반에 현지 화면 봤을 때에는 자이언츠 1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자이언츠 게이밍 선수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볼 트래핑을 하면서 서로와 이제 유대감을 다지는 건지 어쩌면 간에 네. 이 LOL과 전혀 관계없는 축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잠시 나왔었는데 아 이제 선수들 경기 준비됐네요. 뱀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That's super important. Let's see what 크라가스를 배너합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세즈완이 그리고 렉사이도 살아 있긴 합니다만 크라가스를 먼저 가져올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네. 뭔가 준비되어 있는 네. 팬이 있겠죠. 여서 헤카림. 일단 이번 경기가 5.11 패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르블랑은 빅벤에서 살짝 물러난 감이 있습니다. 르블랑의 외곡의 비행 속도가 너프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슬, 환영사슬의 투사체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승률이 지금 카사딘을 제외하고는 뒤에서 1등이에요. 확실히 이제 이 너프의 영향이 좀 크고 이제 LCS 4주차 일정부터는 5.11 패치가 적용이 됩니다. 에코가 너프가 됐죠. 자 일단은 마오카이까지 빙이 됐습니다. 자이언츠 게이밍의 마지막 밴 과연 갬빗 게이밍이 어떤 선수를 저격을 할지 아니면 뭐 범용 밴을 할지 라이즈 이렇게 되면 리브 선수의 잭스 혹은 에코가 풀립니다. 지금까지는요. 네, 에코가 물론 너프가 되긴 했습니다만 캐릭터 성능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좋은 픽이라고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갬빗에서 밴을 살짝 잘못한 것 같은데요. 뭔가 자신들의 발을 묶어버린 느낌인데 네. 잭스를 밴을 했습니다. 일단 승률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 살려두는 것 같긴 한데요. 글쎄요. 하이머딩거가 잠시 나오고 티모가 나오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라거스가 벤이 되었기 때문에 렉사이를 가져가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겜비 쪽에서는 알리스타. 네, 근데 알리스타를 오히려 상대방한테 주고 타릭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일 무난한 건 제 생각엔 알리스타 혹은 시비르.
이 정도를 먼저 가져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칼리스타도 살아있고요. 그렇죠. 확실히 좀 좋은 원딜, 좋은 서포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바텀 듀오를 먼저 완성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만은 이렐리아, 오, 룰루와 니달리. 네. 오. 바로 확실히 카보차드 선수가 많이 죽긴 해서 수비적 챔피언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야스오가 등장을 해요. 글쎄요, 굳이 탑과 정글을 먼저 뽑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LCK 기준으로도 지금 칼리스타가 핏밴율 100%에 승률 10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코르키, 확실히 네, 포기분 선수가 칼리스타를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는 해요. 저 니달리의 행방은 어디로 가게 될지 일단은 뭐 정글일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워낙 좀 특이한 픽들을 좋아하는 갬빗이다 보니까 니달리 서포터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시죠. 확실히 포기본 선수가 루시안 그리고 그레이브즈를 제외하면 못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코르키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르키부터 픽을 한 것 같네요. 네. 실제 포기본 선수의 챔피언 폭이 느껴지는 첫 번째 픽이었고 그렇죠. 윌리브 선수의 잭스가 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탑라이너를 어떤 챔피언을 넘겨줄지 모두 이제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알리스타가 이 상황에서 베스트긴 한데 지난번 경기에서 네 그렇죠 알리스타 가져와야죠. 이어서 럼블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경기에서 갬빗 게이밍이 알리스타를 타릭으로 카운터 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이언츠 쪽에서 살짝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우선 좋은 픽은 좋은 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네. 확실히 지금 갬빗 게이밍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웃고 있죠. 예, 그렇죠. 2연승 중이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고 이 고스페퍼 선수의 서포트 선택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피지가 올라왔고요. 고로 변환이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일단 챔피언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서 변수를 주려면 아무래도 탑라인 쪽에서 변수를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닐까요? 네. 럼블을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오카이 그리고 라이즈 헤카림이 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뽑을 만한 카드는 나르 그리고 요즘 대세인 피즈밖에 없거든요. 아, 네. 일단 피즈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죠? 갬빗 게이밍. 오 바드! 자 고스페퍼의 바드가 선택이 됐습니다. 우선 LCS 2호에서 바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뭐 LCS NA에서 아프로모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쓸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글쎄요 충분한 연습을 하지 않고 왔을 때의 약점은 지난번 경기에서 그렇죠. 프로미스큐 선수였나요? 네. 보여줬었거든요. 프로미스큐 선수가 아군의 딜을 묶어버리는 그런 기이한 행동을 보이면서 EU NCS는 바드는 트롤이다라는 공식을 만들어냈거든요. 현재 네. 0승 3패의 바드입니다. 자 일단 그 바드를 고스페퍼 선수가 꺼내들었고 일단은 뭐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게이밍의 미드라이너 페피네로 선수예요. 네 그렇죠. 요즘 칼리스타와 그리고 미드는 아무래도 빅토르가 1티어 챔피언이 아니냐라는 네. 말이 지금 LCK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뭐 아지르도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만은 오 다이애나? 오호 그렇죠. 페피네로 선수가 다이애나를 한번 꺼낸 적이 있었죠. 그리고 프로겐 선수를 상대로 계속해서 솔킬을 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고요. 자 그러면 갬빗 게이밍 입장에서는 미드라인 챔피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니달리가 미드로 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정글 쪽에 가까울 것이고 탑피즈라는 전제조건 하이드의 미드 챔피언을 골라야 되는데 오스페퍼 선수 과연 어떤 챔피언을 고르게 될지요. 우선 럼블을 상대로 피즈가 라인전 상성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탑쪽으로 올라가는 네? 아니겠죠? 예, 이러면은 바드의 행선지가 없거든요 사실상. 페이커 선수가 솔랭에서 바드 정글 이런 걸 하긴 했었는데 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보긴 했습니다. 네. 네. 그 경기를 아마 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 그냥 뭐 에코 같은 오, 룰루 결국에는 룰루 쪽으로 선택을 했네요. 일단 미드 룰루와 탑피즈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뭐 탑렉사의 네 아니겠죠? 그렇죠. 미드럼블도 아니겠죠? 미드럼블이 NALCS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큰 성능은 보이지 못했거든요.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 탑과 미드가 AP로 한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갬빗 게이밍은 라인전에서 굉장히 강력한 조합을 들고 갔어요. 바드가 이제 알리스타 상대로 굉장히 압박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말라인을 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것을 자이언츠가 어떻게 받아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남자답게 맞딜하자 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굳이 이제 지는 싸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이언츠 게이밍의 라인 수업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는 가운데 양 팀의 뱀픽이 모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코치진들끼리 인사를 하면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갬빗 게이밍의 이제 코치가 이제 바뀌었는데, 이전에 있던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비아탄 코치죠. 레비아탄 코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부 리그 준비하고 있는 윈터 폭스 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뭐 직업을 찾았다니 참 다행이네요. 네, 확실히 이제 뭐 레비아탄 코치 이제 윈터폭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발론 선수가 그렇죠. 현재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코치를 하러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그런 것들을 뒤로 한 채 오늘 첫 번째 경기 자이언츠 게임과 갬빗 게임이 네, 경기 준비됐네요.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EU LCS 썸머 4주차 첫 번째 날 첫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가 자이언츠 게이밍, 레드가 갬빗이에요. 우선 제가 요즘 바드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데 네. 바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주문 도둑검을 들고 알리스타와 말라인을 섭니다. 그 상태로 알리스타를 1레벨 때 굉장히 많이 압박을 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알리스타가 자연스럽게 타워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주의 결속각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킬각까지 연결이 되고요. 네. 포크 포커스트 a lot of kite coming in. 다이아몬드가 상단부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네, 그리고 요즘 탑피즈는 탱커로 많이 가죠. 네, 탱커로 많이 가고 AD 쪽으로 많이 가는데 우선은 강타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점화예요? 네. 오, 탑피즈를 하는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점화를 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선수를 들고 나왔어요. But a lot of warding just trying to feel out right out here. I don't really feel like there's going to be a lane swap or an attempted one this game. We've seen a lot though. 코스페퍼 선수와 포기브 선수가 부시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라인 전 자체는 갬빗 게임이 우세하게 가져가게 했는데 이것도 라인 수업할 때 골치 아픈 게 피즈가 럼블에 비해서 라인 수업이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섣불리 라인 수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이언츠가 그냥 정식 정 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보스페퍼와 포기브는 실술 두꺼비 챙길 준비를 하고 있고, 아드리와 이제 가프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글 몹을 먼저 먹고 성장력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1레벨 분쇄. 확실히 뭐 이 강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알리스타 칼리스타 알칼리 조합이긴 합니다만은 초반에 이 바드의 파상 공세를 견뎌낼 수 있을지. 그는 네, 양팀 바텀 듀오가 라인으로 돌아갑니다. 코르키도 라인전에서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오죠. 네, CS를 먹을 수가 없죠. 특히 1레벨의 분쇄를 찍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인전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이언츠가 체력이 벌써 반 정도 사라진 가프레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합의 중심은 럼블과 다이애나로 이어지는 CC 연계. 그렇기 때문에 바텀보다는 렉사이가 탑과 미드를 중심으로 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탑을 그냥 버텨라, 아 바텀을 그냥 버텨라라고 이제 오더 내리고 다른 라인을 좀 가야 될 텐데, 일단 뭐 양팀 정글러는 지금까지는 정글링 하면서 성장세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탑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일단 타워 안쪽에서 끼면서 파밍하고 있는데. 네. 다이아몬드가 먼저 한번 올라가 보죠. 니달리 정글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일단 바위계까지는 먹고요. 네. 네, 양쪽. 네. 갑니다. 내려갑니다. 일단 들켰어요. 양팀의 정글러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지금 계속해서 라인을 밀 수밖에 없어요. 갬빗이. 그렇기 때문에 프레드릭 선수가 그를 갱을 하고 다이아몬드 프록스 선수가 역갱을 얼마나 잘 받아쳐주는지 거기서 게임이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드루버프가 리셋이 됐습니다. 프레데릭의 체력이 반 네. 정도 사라진 상황인데 챔피언 정글 모업이 리셋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기분이 좋죠. 지금 프록스 선수 그렇죠. 진짜 전반적으로 라이너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톱 라이너드 길이는 벌써 CS가 약 10개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페피네로는 포션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라인 귀환하고 있고, 자, 뭐 렉사이가 바텀 라인 내려갑니다. 호기한 선수의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전멸 분쇄를 쓴 것 같긴 한데, 아, 버스트 블러드 프레데릭이 그렇죠. 무난히 가져가고 전멸의 어버까지 뛰어주면서 코스페퍼 마무리를 짓고 있는 아들입니다. 알리스타가 이 한 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딱 그 타이밍에 카프레드 선수가 굉장히 잘 노려줬네요. 자, 일단 네. 윌리브 선수를 한번 긁어주고 있는 다이아몬드이긴 합니다만은 럼블의 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 이거 이러면 자이언츠가 기분이 훨씬 좋죠. 이거 프레드릭 선수가 굉장히 영리했던 게 블루버프 쪽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냥 아래로 돌아가 버렸어요. 상대가 계속해서 내 블루버프 노리고 있을 테니까 위쪽 동선일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아래쪽 가면은 2대3 싸움 열자. 이 오더를 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갬빗 입장에서는 이 프레데릭 선수가 블루워프를 다시 챙길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결과 바텀을 한번 강하게 밀었던 건데 그것이 대로 독이 됐습니다. CS도 그대로 따라잡았고 퍼스트 블러드를 정글러가 챙기면서 정글러의 성장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갬빗 입장에서는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딱 약 3분 정도만 기분이 좋았어요. 글쎄요, 프록스 선수가 지금 증폭의 고소를 살 타이밍이 아니라 와드를 조금 더 사가지고 시야장악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일단은 증폭의 고소를 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글 들어가서 무조건 1대1 붙어서 압박을 계속 줘야 돼요. 딜을 올렸으면 그 딜을 올린 만큼의 성과를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양팀 정글러가 모두 탑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이거는 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2대2 싸움에서 카부차드 선수의 체력도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네, 일단 카보차드 선수 집 타이밍 잡고요. 네, 다이아몬드도 그냥 정글 몹 챙기네요. 피네로가 칼날불이 어슬룩대 다 챙기면서 미드에서 레벨 차이도 이제 서서히 좀 벌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미 바텀은 많이 네.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럼블이 6레벨이에요. 이퀄라이저 미사일 있습니다. 프록스 선수 못 들어가요. 이거 뜨게 되면은 아, 몸 떴어요. 네, 몸 떴어요. 아, 이퀄라이저가 활짝 뛰면서 일단 도망치는 데 성공을 했고 아래쪽에서 또 다시 교전이 일어났는데 고스페퍼 선수의 몸에 창이 많이 꽂혔죠. 가프레드가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일단 아드리 선수 체력이 별로 남진 않았어요. 인광탄이 네. 빗나가고요. 알리스타도 회복을 시켜줄 수 있고 흡혈나까지 있기 때문에 체력 수급은 이제 곧잘 됩니다. 바텀에서 격차 이제 서서히 좀 벌어지고 있죠. 미드 쪽은 페피네로 선수가 버텨주는 형상이 나오고 있고 카프레드는 네, 다시 한번 정글링 하고 있습니다. 바드가 벌써 2데스예요. 자, 다이아몬드는 탑 쪽을 다시 한번 바라보긴 합니다만은 자이언츠는 탑 쪽을 바라보는 챔피언이 윌리브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갱홍이 가장 강력한 라인이기 때문에 탑 쪽을 계속해서 파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와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네. 바텀이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포기문 선수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타워 안쪽에서 파밍하는 게 전부인데 프레데릭이 한 번 더 올라가 네. 봅니다. 와드를 통해서 감지가 됐고요. 네, 일단 읽혔어요. 네. 다이아몬드가 한번 이동해 봅니다. 고스페퍼도 마찬가지. 이거 일단 빠져나갈 수 있긴 한데 신비한 처음문으로 따라갈 수 있죠. 우재결속. 아, 네. 땅굴로 도망칩니다. 프레데릭. 일단 뭐 견제만 하고 뒤쪽으로 빠졌어요. 저 카보차드가 한번 깊숙이 들어가는데. 내 궁극기 없죠, 윌리브. 점화까지 걸었고요. 전멸 쓰고 도망칩니다. 네. 일단 정글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탑 과 미드 그리고 바텀이 전부 다 CS가 밀리고 있어요. 킬을 따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렉사이가 들어가고 그것을 니달리가 어느 정도 잘 받아주냐 쳐주냐 이 싸움이 될 텐데 지금 니달리가 와드를 전혀 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어쩌면 간에 자이언츠 게이밍이 조금 더 맵을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아래쪽에 있다는 정보를 모르는 걸까요? 윌리브 선수가 라인을 밀고 있죠. 이거 조금 위험한데요. 네. 미드는 계속해서 배시 선수가 압박을 넣어주는 구도인데 프레데릭이 먼저 들어갑니다. 점화까지 걸어놓고 급성자 뺐고요. 전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갈 것 같네요. 네. 도와줘 픽스까지 본인에게 사용을 하면서 일단 사면을 성공했습니다. 메시 윌리브 선수도. 네.
오. 신랑이너 다운 도발도 서슴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프레드 선수가 부시 안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선수와 본토 선수를 동시에 노리는 걸까요? 한번 슬그머니 이동해보고 뒤쪽으로 빠지게 구만 만들었습니다. 서로 문제베린 상황. 그래서 난리도 탄탄해지기 시작하거든요. 페퍼와 포기분이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아드리 선수가 대충 냄새를 맡았는지 슬슬 라인 얼려놓고 천천히 파밍할 생각을 하고 있고, 포기분 선수를 집으로 귀환을 해서 방위의 검 맞춰놓고, 오스퍼 선수는 일단 신발까지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피네로 선수는 일단은 계속해서 적을 모습을 챙기면서 룰루에게 CS를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미 약 20개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만 해줘도 충분히 한타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죠. 일단은 프레데릭 선수가 바텀 라인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읽혔죠. 자, 한타 때는 바드의 움직임 그리고 바드의 궁극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들어오는 챔피언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 역으로 네, 일단 창 자, 창 맞췄으면 달려들어 갈 수 있죠. 다이아몬드 네, 프록스 마나도 없어요. 이거 긁어주면서 아, 이번 창이 빗나갔습니다. 일단 미드타워까지 그렇죠.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줬어야 돼요. 이렇게 압박을 해주고 상대방 정글의 와드를 박아가지고 계속해서 렉사이의 동선을 읽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나와도 충분히 늦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자, 일단 뭐 페피네라 선수가 굉장히 좀 당황해하는 모습이 화면 아래쪽에 이제 잠시 보였거든요. 어, 렉사이? 자, 렉사이가 넘어가는데 이거 글쎄요, 이거 지금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었죠. 지옥으로 네. 가는 땅굴이었어요. 이거 전멸이 있긴 한데 전멸 창 빠질 것 같죠? 오, 네, 전멸 안 빠졌고요. 자, 페피네라가 넘어가면서 대려 다이아몬드 프록스의 전멸을 뺐습니다. 어,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프레데릭 선수가 설계했죠. 블루버프를 페피네로 선수가 지켰습니다. 네. 뭔가 이제 구도가 이상해지긴 했습니다만 지켜냈어요, 자이언츠. 자, 탑 쪽은 일단은 럼블의 귀한 가면까지는 맞춰냈습니다만 그렇죠, 카보차드가 계속해서 긁어줄 수 있죠. 이거 재간동이 딜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찌를 수 있습니다. 카보찹 아, 네. 하지만 다이아몬드 등장. 다이아몬드 등장. 아, 도망칠 데가 없어요. 윌리엄 카보차드가 킬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피즈가 럼블 상대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고 라인 사업을 했을 때 피즈가 훨씬 좋기 때문에 라인 사업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이언츠는 네. 아, 이거 어쩌면 갬비 게이밍도 하나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탑타움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위쪽에서 피즈가 킬을 달성을 하면서 슬슬 아이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빅벤에서 그리고 들어간 그림을 네, 어느 정도 그려냈죠. 지금 자이언츠가 네. 자, 윌리브는 순간이동으로 넘어와서 추가 파밍을 하고 있고 가프레드가 로밍을 다니면서 슬슬 시야장악 들어갑니다. 대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와드 제거해주고 있고요. 가프레드 선수의 움직임은 와드를 통해서 감지를 하고 있는 갬빗. 바텀은 완전히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탑 쪽에서 피즈가 선전해주고 있고 미드도 다이애나를 압박을 잘 넣어주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카보차드가 찌르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되려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싸움을 걸 만한 타이밍이 아니었죠. 네. 프레데리 제플거인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에서 넘어왔고요. 우선 라인전에서 상성이 좋은 챔피언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이득은 초반에 굴릴 생각을 하고 나왔을 겁니다. 자이언츠도 어느 정도 네. 바드가 궁극기 있으면 이거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자이언츠가 첫 번째 용을 무난히 챙겨나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어, 네. 그리고 프레데릭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갔는데 룰루 지금 합류했고요. 럼블 전멸 있습니다. 카보차드의 궁극기가 빗나가겠습니다만 이 배시 선수의 합류가 네, 터져라
최강동이 급성장으로 그렇죠. 에어본 띄우면서 카보차드가 킬을 기록합니다. 윌리브 선수의 카메라가 잠시 나왔는데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마치 아 왜 믿음이 안 침 이런 느낌으로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네, 확실히 지금 용쪽에 4명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탑쪽은 약간 조심을 해줬어야 됐는데요. 네. 이건 윌리브 선수가 조금 안전 불감증이 걸려 있었죠. 너무 안일하게 라인전을 했습니다. 자, 일단 프레데릭이 넘어오면서 미드란 1차 타워는 지키고 있고 자, 프레데릭과 페피네로가 계속해서 부시 안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자이언츠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확실히 피즈가 럼블 상대로 계속해서 솔로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4대1 구도로 만든다 4대4 구도 그리고 피즈와 럼블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스플릿을 돌리면은 자이언츠가 막을 수 있는 챔피언이 없습니다. 겜비게이밍은 운영의 2점을 드디어 챙겨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바텀 라인도 어차피 지키면서 코어템 하나 완성을 시켰거든요. 미드는 이미 1차를 밀었고요. 자 이러면은 윌리브 선수는 이거 창 맞으면 조금 더 위험. 네. 분명히 1대1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탑에 오니까 이제 윌리브 선수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피즈는 벌써 3일 저완성 됐습니다. 그렇죠. 15분에 아직까지 럼블은 기계한 가면 하나가 전부인데요. 자 프레데릭이 급하게 올라왔는데 배시를 만났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있고 갬빗이 슬슬 이 탑의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도예요. 이미 미드는 시원시원하게 밀려가지고 룰루가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렉사이가 계속해서 탑으로 동선을 밟고 있는 게 지금 피즈와 럼블 1대1 구도에서 무조건 럼블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피즈의 성장을 어느 정도 막고 럼블과 피즈 1대1 구도를 만들어줄... 네, 우재결속! 그렇죠. 1대1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어느정도 스플릿 구도에서 타워를 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도 만들어야지 게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탑동선을 밟고 있는데 네. 지금 니달리와 룰루가 상대방 탑쪽, 네 상대 블루 쪽의 와드를 굉장히 잘 장악해줬기 때문에 그마저도 힘들어 보입니다. 덤더지 슬슬 CS 따라잡고 있고 풀리기 시작하고 있고 준비 게임이 3연승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부시 안쪽에 숨어있는데 이미 다 보고 있죠. 자이언츠는 다이애나가 라인을 밀어놓고 어딘가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레데릭도 마찬가지고요. 이동 경로 하나하나가 전부 다 노출이 되고 있는 프레데릭입니다. 프레드와 아드리가 라인을 밀기 시작하죠. 이젠 확실히 룰루가 유틸성이 좋기 때문에 다이애나는 좀 까다롭죠. 네. 1차가 완성이 된 코르키는 이런 식으로 뒤를 넣을 수 있어요. 벌써 그렇죠. 체력이 반날아갔습니다. 글쎄요, 이거 피즈 순간이동이 있거든요. 럼블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화력이 갬빗게이밍 선수들이 심지어 이제 무리도 안 해요. 타워 안쪽에서 대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드가 굉장히 좋은 게 궁극기로 합류할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 한 타이밍만 버티면은 피즈 합류한 네 피즈가 뭐하죠? 네 피즈 안 와요. 피즈 안 와요. 피즈 뭐하죠? 피즈 뭐하죠? 둘이 가능 둘이 네. 이길 수 있다는 둘이 버틸 수 있다라는 오더가 내려온 걸까요? 럼블까지 넘어오거든요. 일단 피즈 내려왔고요. 네, 피즈까지 넘어오면서 제강동이 아드리의 체력이 많이 빠지게 했으면 살았고 배시 네, 넘어가 배시가 넘어오면서 아드리 잡아냈고 이퀄라이저 미사일 깔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간의 소용돌이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상대방 우리 팀이 합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이런 싸움에서 충분히 좋습니다. 바드가 순식간에 3킬을 쓸어담는 갬빗게이밍입니다. 피즈가 조금 반응이 늦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좋은 이득을 가져갔죠. 네, 1차까지 밀었어요. 갬빗 바텀에서 이득 제대로 봤습니다. 고스페버 선수의 궁극기가 제대로 들어갔죠. 시간을 제대로 끌어내면서 갬빗게이밍 선수들이 합류를 만들어냈어요. 2차까지 그대로 밀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데 성공을 합니다. 갬빗 바드가 아직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드에 대한 대처법을 완벽하게 연구하고 네. 근데 여기서 데미지가 아직까지 와. 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페피네로가 지나가던 쿠거를 그냥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심연의 홀을 갔기 때문에 다이애나가 어느 정도 네 글쎄요 타워가 있어서 아 우주의 결소 그렇죠.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턴을 걸어버립니다.
그렇죠. 프레데릭이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더 가프레드가 슬그머니 위쪽으로 올라가죠. 베시 선수의 움직임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렉사이 그리고 알리스타의 궁극기를 믿고 조금 무리하게 들어갔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제공돌이 제대로 들어갔고요. 시간 벌어줬고 피즈가 들어올 시간을 벌어줬어요. 피즈 들어왔고요. 아무래도 럼블 그리고 피즈 간의 구도에서 피즈가 월등하게 컸기 때문에 네. 그쵸. 솔직까지 탑에서 또 아하 카보차드가 이제 럼블은 그냥 무난히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미니언이다 미니언. 이제는 4대3를 기록하고 있는 윌리우의 럼블입니다. 상대가 안됩니다. 지금 럼블이 2킬을 먹고 피즈를 압박하는 상황이 나와도 힘든 마당에 피즈가 4킬 정도 니어시에요. 이거는 피즈를 이길 챔피언이 없습니다. 자이언츠. 그렇죠. 용은 챙기긴 합니다만은 이미 탑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기 일부 직전 바텀 이제 슬근슬근 성장하고 있고 미드는 무난하게만 가도 되는 거예요. 룰루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조합에서는 바드가 충분히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피즈는 거리를 좁혔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챔피언이야. 위협적인 챔피언이지 않겠습니까? 바드의 시간의 소용돌이로 상대방 얼리고 그 2.5초 동안 피즈가 들어가서 딜을 다 해요. 그러면은 에이스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죠. 완전히 딜로 가고 있는 카보차드의 피즈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무서울 게 없죠. 그냥 진짜 저 이 열심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저 럼블은 한 끼 식사예요. 뭐 다이아몬드 프록스가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다이아몬드 프록스 선수가 윌리브 선수랑 레벨이 똑같죠. 네. 다이아몬드도 한번 이 맛집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걸까요? 네, 일단 와드를 통해서 엑사이 중간을 켰고요. 네, 다이아몬드의 움직임도 확인이 됐습니다. 고스페퍼까지 왔어요. 아예 그냥 대놓고 탑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프레드도 네, 넘어온 상황에 한번 넘어와봐라 오고 싶으면 이런 게 굉장히 좋죠, 와드가. 베시 선수는 그 사이에 미드라인 계속 라인 밀고 있고 카보차드가 이제는 바텀 라인 압박 들어갑니다. 이미 2차 타워까지 밀렸거든요. 피지의 순간 이동이 지금 1분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코르키의 라인 클리어 속도라면 1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네. 다이애나가 밑으로 내려가긴 합니다만은 4킬 용데스 이어시의 피지를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베시 선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페피네르 선수가 넘어오는 거를 노리는 걸까요? 인기 뿌리기 전멸도 없죠 이거? 다시 한번 내어본 일단 이거 궁극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하 이거 순식간에 마무리가 됩니다. 카보차드가 추가 킬을 기록했어요. 5킬 0대스 2어시입니다. 이것도 온다고 해서 뭘 할 수가 없죠. 지금 탑 쪽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고 일단 체력이 되진 되나요 그거? 바로바로 바로. 네 일단 니달리가 영감의 지팡이긴 해요. 나온 지 2분밖에 안 된 갓 나온 바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바론까지 챙기게 되면은 갬빗 게이밍은 더더욱 네. 유리해지는 거고 자이언츠 게이밍 선수들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힐이 두 개라 가지고 무난하게 먹긴 했네요. 네 게임 붙여졌죠 이러면. 자이언츠 게이밍은 가면 갈수록 이길 수 있을 만한 이 기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뱀픽 단계부터 갬빗 게이밍이 이기고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고 있네요.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네, 이거는 확실히 바텀에서 이득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다락이었죠 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바텀에서 본 이득들을 토대로 그 눈덩이를 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바텀에서 이득 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갬빗 게이밍이 그럼 우리는 탑에서 이득 볼게 하고 탑에서 이득 보고 미드 라인 밀고 그걸 이제 토대로 또 탑을 또 괴롭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이언츠 게이밍이 굴리지 못했던 이득을 되려 갬빗이 굴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게임의 핵심 키, 네, 핵심 챔피언 자체는 피즈와 럼블이었기 때문에 탑 쪽을 파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지만 피즈가 럼블 상대로 워낙 좋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뱀픽에서 이득을 가져갔던 걸 이거는 있었죠. 냄새 맡았죠 이제 갑니다. 이거 잡고 충분히 빠질 수 있죠?
재건둥이 다 한 번 들어가봤어. 이것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것도 위험하죠. 이것도. 아, 윌리엄 선수가 아직 4대 3이야. 재건둥이 돌아오면서 잡겠다. 아, 화염 방사기로 일단 마무리 치우면서 윌리엄. 그런데 탑 2차 타워가 밀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번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저걸 잡았으면 베스트긴 했습니다만은 네. 못 잡더라도 시간을 벌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충분히 다이브가 되죠. 우주의 결속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은 1.8초 스턴입니다. 그렇죠. 뭐 스턴을 굳이 안 걸어도 됩니다. 라인이 오, 갈리스타! 그냥 밀려버리고요. 아하, 아트리가 그냥 잡혀버리고 윌리브가 넘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얼어붙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만하면 체력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주의 결속이 정말 좋은 스킬인 게 벽에 맞아도 스턴이거든요. 그렇죠. 네, 4명 띄우긴 했습니다만 이퀄라이저가 없고요. 룰루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코르키가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없죠. 탑억쟁이가 날아간 상태의 자이언츠 게이밍 버틸 수 있는 힘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결속 좋습니다. 윌리브가 넘어가긴 합니다만 이미 거리가 벌어져 있는 상황. 갬빗 게이밍 같은 경우에 뭐 계속해서 이 초반에 손해를 보다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성장하는 그런 구도가 항상 나왔는데 성적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코치가 바뀌었다고 했나요? 네. 코치가 바뀌니까 뱀픽 싸움에서부터 우위를 가져가고 가져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그렇죠. 4연패 이후에 3연승. 확실히 이 갬빗 게이밍은 이렇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기대가 되는 팀이에요. 항상 초반은 안 좋았거든요. 갬빗이. 잠시만 아드리가 레드버프 챙기면서 조금 더 힘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확실히 칼리스타가 LCK 한정으로 뭐 뱀핑률 100%, 승률 100%다 이러지만 LCS 이후 쪽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그 좋은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누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초반에 이득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게임의 열쇠는 탑 쪽이다 보니까 위력을 발휘할 만한 상황이 잘 나오진 않네요. 그렇죠. 이제는 갬빗 게이밍이 용 주도권까지 잡아가고 있습니다. 페피네로 선수가 한쪽 날개를 꺾긴 했습니다만은 네. 저쪽엔 이미 슈퍼 미니언 웨이브가 내려오고 있고 아래쪽은 누가 막을 겁니까 이러면. 페피네로 선수가 지금 텔레포트가 없기 때문에 저기를 밀고 있는 것은 독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의 선수가 버텨내는데 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이브 막 들어올 거예요. 그냥 봐도 궁극기 믿고. 그렇죠. 네, 일단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로 버티긴 합니다만은 이미 바텀 억제기 타워의 체력은 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니달리 그리고 룰루, 코르키, 바드 전부 다 대치 상황에 좋은 챔피언들입니다. 룰루 실드 붙이면은 이제 포기브 선수도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한 대씩 치는 것도 굉장히 네. 아파요. 니달리 참 굉장히 아프죠. 다이아몬드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창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마나 포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이거 우주의 결속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 시간의 소용들이 막 쓰면서 그냥 다이브 해도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 게임비지 네. 이제 성소 뒤쪽에 그냥 체력 회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놨고 그렇죠. 여유롭습니다. 갬빗 게이밍 이게 발효가 되면 이제 체력 회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깔아두는 선택도 좋죠. 앞에 그냥 대놓고 깔기도 합니다. 네. 보기분이 그 성소를 밟으면서 타워까지 압박을 넣어주고 있고 몸에 창이 꽂혀있어도 그렇게 아파 보이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탑라인이 좋고 여기서 그냥 압박만 해주면 우리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 피지 1대1 구도를 섰을 때 잡지 못하는 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네.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다이브를 한번 보나요? 일단 알리스타 들어가 봅니다만은 고스페퍼가 묶였어요. 네 일단 시간 벌었습니다. 일단 저 고스페퍼 선수가 네 이퀄라이저 좀 제대로 깔리지 않았죠. 에어번 하면서 포기브 선수와 다이아몬드 프록스 선수를 노려보는데요. 다이아몬드 프록스 잡혔고 위쪽 아래쪽에서 일단은 대박 윌리브 선수가 존혈을 버티긴 합니다만은 체력이 많이 빠졌죠. 순식간에 3대1 교환이 됐습니다. 여기서 아드리가 설마 카부차드를 오 좋은 싸움이었다. 서로 거리 벌리고 뒤쪽으로 도망치는데 죽을 뻔했죠 이거. 자이언츠 게이밍이 도망치면은 이렇게 그냥 넥서스 타워가 날아가 버려요. 자 일단 급하게 넘어옵니다. 페피네로와 아드리가 복귀를 해서
여기서 좀 버텨야 네. 되는데 고스페퍼를 잡더라도 이 순간 이동으로 카부처를 넘었거든요. 아들이 네, 죽었죠. 아 질러진들이 이제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해피네를 혼자 버티기 힘들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EU LCS 서머 4주차 첫 번째 날 첫 번째 경기 갬비 게이밍이 승리를 기록합니다. 아무래도 핵심 챔피언은 탑 쪽이었기 때문에 탑을 지속적으로 판 프록스 선수의 선택이 굉장히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확실히 바텀에서 약간의 손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그냥 굉장히 침착하게 받아치면서 탑을 내리 이제 요격을 했거든요. 어차피 바드는 망해도 1인분 할 수 있는 챔피언이고요. 그리고 피즈를 조금 키웠을 때 바드의 궁극기로 인한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네, 조합적으로 이득을 가져갔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내용이 많이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자이언츠 게이밍도 쿨하게 본인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갬빗 게이밍 선수들과 악수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윌리브 선수에게도 심심한 위로까지 해주는 네. 갬빗 게이밍 선수들. 확실히 뭐 탑만 계속 지묘하게 노리다 보니까 괜히 미안한 감정은 생길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갬빗 게이밍은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3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갬빗 게임의 연승 가도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일단 첫 번째 경기 만나보셨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엘레멘츠와 로켓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 LCS 서머 함께하고 계십니다.